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도 국내 최고의 경제 평론가 권혁준 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 주제는 위기의 한국 반도체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사업 보고서를 공시했는데 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사실 뭐 감산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 뭐 재고가 양사 합쳐서 뭐 50조 원이 넘어갔다, 막 큰일 났다, 막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큰일 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뭐 삼성전자 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이러다가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과거에 그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뭐 배터리 발화 사건, 네, 갤럭시. 네. 그때 뭐 사람들 난리 났었죠. 뭐 삼성전자 망한다는 등, 모바일 큰일 났다는 등. 네. 아무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론 뭐 감산이,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뭐 재고가 높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 지금의 이제 시장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뭐 큰일 났다는 등 사실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다로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어제 일단 1분기 사업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사업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제 재고가 총 합해서 한 50조 원에 육박한다. 아,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사업 보고서에 보면 삼성전자의 이제 DS 부분이죠.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고 자산이 한 31조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고 자산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51조 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전체 재고 자산의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는 게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한 반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재고 자산이 한 17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는 그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는 65% 증가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재고는 높아진 건 맞아요. 재고는 높아졌고 여기에서 이제는 또 좀 이슈가 나오는 게 재고가 높아졌으면 잘 팔려야 되는 앞으로 잘 팔리면 네네. 되겠는데 그렇죠. 팔아도 사실 이게 또 좋은 흐름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지금 안 받쳐주고 있어서 이제 그게 좀 문제죠. 가격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반도체 가격이 21년 9월까지 이게 DRAM 같은 경우가 보통 DDR4 8기가짜리 이게 네. 한 지금 4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달 봤을 때 한 1달러 45센트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8GB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가 21년도 같은 경우에 한 4달러 80센트까지 갔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한 3달러 90센트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격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네. 사실 조금 요거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업황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아시겠지만은 지금 악순환입니다. 뭐 IT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노트북 안 쓰죠. 뭐 핸드폰 안 쓰죠. 잘 사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공급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감산하게 되고 감산하게 되면 또 이게 또 악순환이 돼갖고 또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안 팔리니까 일단 네. 재고는 쌓이고 네.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 지금 본다 그러면 업황만 좋아지면 그래서 저는 뭐 다시 가격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어제 나왔던 이슈, 뭐 재고 자산이 크게 높아졌다라는 거는 뭐 시각에 좀 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시점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감산을 결정했는데 네. 이게 뭐 약효가 네.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걸리고 하반기 경기를 봐서는 네. 다시 또 리바운드할 가능성이 있고 네.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도 있고 네. 감산 영향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일단 1분기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네. 그죠? 2분기, 3분기는 어떤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가 이제 관건인데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거시적인 거고 이제 네. 뭐 공급 수요 측면의 얘기고 삼성 한국 반도체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이거 뭡니까? 합병 소식이죠. 이미 뭐 반도체 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뭐 이 합병 이슈에 대해서 다시 아실 겁니다. 이제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제 합병인데 네. 뭐 이제 낸드 플래시 이제 점유율을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입니다. 아, 역시나 뭐 디램이나 낸드나 이제 삼성전자가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2위가 SK하이닉스고 3위가 네. 이제 기옥시아, 4위가 웨스턴 디지털인데 3, 4위가 이제 합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합병이 되면 지각변동이 일어나니까 네. 낸드 플래시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화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또 그렇죠. 삼성전자를 너무 좋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네. 삼성전자에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고도의 전략 네. 예, 재고 그 당시에 이제는 뭐 감산에 대한 이슈화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미루다가 결국엔 이제 감산 들어갔다. 근데 이제는 그것도 다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낸드 플래시 쪽에서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물량 밀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줄이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사의 업체는 뭐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고사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예. 치킨 게임의 결과죠. 저는 예. 이거 치킨 게임의 결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고도의 전략으로 물량 안 내리죠. 가격 안 내리죠. 무조건 그냥 밀고 붙이니까 이게 3사의 업체들은 적자가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기옥시아 같은 경우가 1분기에 우리 돈으로 한 1조 7천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에 5,700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적자가 났거든요. 예.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렇죠. 그럼 두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근데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렇죠. 과거에 한번 시도했었어요. 이게 2021년도에 시도했다가 이게 약간 어려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무엇보다 이제 설비 투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을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매출이 안 나와도 설비 투자는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안 나오면은 계속 기술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그럼요. 설비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적자가 심해지는데 현금 창출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R&D 투자 잘 못 하거든요. 그렇죠. 합쳐야죠. 뭐 둘이 합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대단한 거예요. 뭐 전략이 성공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리고 무엇보다 1분기 사업 보고서에서 자꾸 이렇게 재고 부분만 이렇게 예, 막 이렇게 이슈화 부각이 되는데 거기서 잘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R&D 투자, 투자 부분에서 줄이진 않았어요. 1분기 때. 이게 시설 투자가 10조 7천억 원 정도 투자했다고 사업 보고서에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반도체가요. 9조 정도를 투자했어요. 줄이질 않아요. 삼성전자는 시설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이런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로 좀 저는 대단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건 뭐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이라서 뭐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참 대단한 기업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영향을 이제 조금 분석해 본다 그러면 일단은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합병이 된다 그러면 예. 3위와 4위가 합쳐지게 되면 네. 일단 2위는 밀어내겠죠. SK이넥스는 이제 밀어날 거고 지금 뭐 투자 보고서나 아니면은 이제 리서치 보고서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리서치 보고서는 뭐 부동의 1위 삼성전자도 밀어낼 수 있다. 이런 보고서도 나와요. 일단 네. 그래서 일단 합병이 되면 점유율점에서 비슷해지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보고서도 나오고 지각 변동이 좀 예상이 된다. 그런데 그럼 SK이넥스가 이제는 그렇게 되면 밀어내겠죠. 그럼 SK이넥스가 그러면 부정적 이슈겠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가요? 왜요? 네, SK이넥스가 또 믿는 구석이 있어요. 네. 이게 기옥시아잖아요. 기옥시아의 히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이게 도시바였습니다. 원래 일본 업체. 네, 일본 업체잖아요. 네. 도시바였다가 워낙 매출이 안 나오고 힘드니까 이게 이제는 반도체 부분을 분산했단 말이죠. 이제 베인캐피탈이 그 당시 사모펀드가 이제 투자해서 경영권을 갖고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베인캐피탈이 이제 컨소시엄을 그 당시에 만들었었어요. 이제 혼자서 끌기는 어려우니까 컨소시엄을 묶었을 때가 SK이넥스가 그 당시에 이제 4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분을 갖고 있군요. 지분 갖고 있어요. 물론 보통주는 없어요. 이게 주식으로 갖고 있지는 않고 그냥 지분 투자를 한 거죠. 4조 원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보통주로 바꾼다 그러면 40%의 보통주를 갖고 올 수 있다. 이거 근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SK하이닉스 이제 박정우 부회장이 했던 얘기예요. 기옥시아의 주요 주주네요. 예. 네. 물론 뭐 기옥시아 1대 주주는 아직도 도시바긴 합니다. 예. 도시바긴 하지만은 주요 주주죠. 진짜 SK하이닉스도. 그럼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싫어. 이러면 어떡합니까? 예, 하지 마. 이러면은 사실 SK이넥스의.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입김이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SK이넥스가 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그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이 합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는 규제 당국, 그러니까 각 나라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규제 당국이 있어요. 그쵸. 여기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일단 일본에서도 싫어할 거고요, 분명히. 왜냐하면은 이거 또 미국 쪽에 또 뺏기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또 이게 강력하게 또 또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변수는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는 합병을 추진하는 분위기고 변수는 남아 있다. 그래서 확실치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만약에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SK도 어느 정도 뭐 거기에 뭐랄까요 응했다라던가 뭐 이렇게 좀 맞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만약 합병이 되면 SK이넥스가 이제는 동의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넘어가니까 맞습니다. 네.
그 투자 얘기하셔가지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일본에 반도체 개발 거점을 구축한다라는 네.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좀 아쉬워요, 저는. 아, 그러세요? 네, 좀 아쉽습니다. 좀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물론 뭐 안 들어오겠죠.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는데 뭐 TSMC가 들어오겠습니까? 하지만은 뭐 일단은 삼성전자가 일본의 거점을 공장을 세운다라는 부분은 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투자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일본의 신설 공장이 이제 세워집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시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2025년도 가동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 이제 100억 엔 정도 이제는 지원을 하고 뭐 삼성전자가 한 300억 엔 정도를 투자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원이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전에 이제는 TSMC가 투자 발표를 오래전에 그렇죠.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는 구마모토현의 이제 2024년도 가동 목표로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 물론 지금도 이슈지만은 일본 기업이 일본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사실 TSMC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럽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것도 이제 부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 내에 이제 반도체 생산 공장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서 일본 정부의 어느 정도 고도의 전략이 아닐까라고도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강력한 지금 밀고 있는 게 파운드리입니다. 생산 공장. 네. 이거를 이제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소부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을 조달하기가 쉬우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시너지가 나겠죠. 그 다음에 후공정 부분도 있어요. 후공정. 왜냐하면 일본의 후공정 기술이 굉장히 월등하게 앞서 있는데 이게 후공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뭐 TSMC나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요. 네. 찍어내면은 이걸 이제 포장하는 패키징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패키징 기술이 단순히 저는 1차적인 패키징 기술이 아니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섞어서 패키징해서 이걸 이제는 더 이제는 성능을 좋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일본은 굉장히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일본과 만나서 이게 힘을 합친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시너지 나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좀 투자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지만 또 나라 걱정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좀 그렇죠. 네, 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더 투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일본이 솔직한 말로 이 반도체에서 사실 2등이 넘어서 3등으로 떨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순간이었는데 일본이 갑자기 네. 이 쟁탈전에 그 각축장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일본이 확실히 어떤 정책을 갖추는지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용 회장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하고 별도 네. 대면 회동을 가졌는데 네. 테슬라하고 삼성이 과연 이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협약을 나눴을까요?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포럼이나 이런 모임에서는 만난 적은 있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1대1로 면담한 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깊은 얘기가 분명 오고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했다라는 게 일단 문샷입니다. 문샷. 일론 머스크 하면 문샷이에요. 그게 뭐예요? 달나라로 쏘아올린다는 뜻이잖아요. 아, 예, 예. 혁신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문샷하면은 뭐 정치 뭐 이런 걸로 보시는 거 보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문샷의 요즘 시장에서 문샷의 의미는 이제 혁신의 이미지. 그렇구나. 예. 근데 일론 머스크가 문샷이거든요. 네. 혁신의 이미지인데 삼성전자가 이런 일론 머스크와 1대1 면담을 통해서 또한 총수들이 모여서 고도의 전략 회의를 했다라는 거는 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번에 이제는 얘기했던 것이 역시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나왔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그렇게 이제는 보도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최첨단 이제 차량용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고 이미 이제는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 쪽에다 납품을 하고 있던 부분도 있고 특히 19년도에 14나노 부분에 대해서 칩에서 납품을 했고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거는 이제는 아마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이제는 이번에 그 미팅을 했었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디스플레이 쪽에 또 길이 뚫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까지 테슬라에는 LG 디스플레이가 들어왔다 네.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같이 간 거 보면은 뭐 어떻게 모종의 또 어떤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다. 특히 올 LED 같은 부분에는 원래 삼성전자가 또 앞서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뭐 좋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연출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삼성 디스플레이, 뭐 삼성 반도체 이런 점에서 좀 훈풍이 예상된다. 그래서 좀 조금 더 이제는 깊게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재용 회장 이야기 나와서요. 이번에 미국 출장 기간 동안에 뭐 여러 CEO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따로 시간을 좀 내가지고 AI 전문가들을 만났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AI 전문가들 만났는데 저는 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과거에 그 이재용 회장이죠. 지금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 그 하만을 인수했을 때 그 당시에 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 당시에 다 반대했었거든요. 하만 인수했을 때 전장 무슨 전장이냐부터 그때 이제는 막 반대도 심했었는데 지금은 효자 완전히 뭐 효자 종목이거든요. 회자 사업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AI 지금 기술진과 만나고 사장들과 만나고 회사들과 미팅을 했던 부분이 제2의 하만이지 않을까. 예, 그런 좋은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기대를 보시네요. 예, 예,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의 시장에서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AI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전망을 본다 그러면 2030년 같은 경우에는 11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본다 그러면 한 15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시장이에요. 큰 시장이네요. 네, 엄청 커져. 아까 낸드 플래시 시장 봤었는데 낸드 플래시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쪽이. 그러면 사실 이런 그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성 더 확대되니까 미리 이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미 기술 개발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 AI 반도체 특히 AI 해보신 다 해보셨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요번에 저도 바드 새로 나와서 바드도 해봤거든요.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바드 안 해보셨어요? 빨리 해보세요. 아, 진짜요?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뭐 챗 GPT도 해보고 바드랑 해보면서 서로 비교도 해봤는데 아, 너무 신기하고 야 이거야말로 갈수록 더 진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써보면. 정말 놀래요. 근데 그런 기술을 뒷받침하는 게 서버거든요.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는 그 메모리들이 엄청난 고효율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일반 디램 갖고는 절대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CXL이라고 얘기하는데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런 어떤 기술 개발이 되는 칩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요 또. 근데 이게 또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표현 써도 모르겠는데 짭짤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익성이 많이 남아요. 예, 하나 팔아도 나는 것보다 디램이나 많군요. 예, 수익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반도체 쪽에서 기술 개발 계속 들어가고 있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의 업계 1위입니다. 시장 점을 50%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차세대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기술 개발에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계속적으로 이제는 AI 그 기업들과 이제 미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반도체 그냥 촬영용 반도체 앞으로 이제는 우리의 반도체를 먹여 살릴 전장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는 조금 고무적이다. 희망을 좀 걸어본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AI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급증할 거라는 건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의 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빅테크들이 전부 AI 반도체의 목숨을 내놓고 정말 그 좌지우지되고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가 좀 약하죠.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는 뭐 첫 그러니까 팹리스는 사실 뭐 인정할 건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팹리스는 없고 사실 이제 파운드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또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칩을 생산한다 그러면 일단 팹리스 기업들입니다 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설계는 잘하지만 만드는 거는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TSMC가 만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뭐 반사 이익도 누릴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솔림이 완전히 이제는 주도권 거죠. 예. 주도권 뺏기는 거예요. 예. 주도권이 이제는 빅테크 기업으로 간다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찍어내는 일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 지금의 이제는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 구글, MS 그다음에 애플 이런 겁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M1, M2 칩이 있거든요. 예. 아시겠지만은 저도 쓰고 있지만은 너무 뛰어나요 칩. 이게 정말 좀 다릅니다.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설계 칩 설계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지금 GPU 보통 GPU를 이제 AI 반도체에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많은 뭐 병렬로 연결해서 이제 사실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GPU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독점이죠. 거의. 네, 독점이죠. 거의 뭐 시장에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걸 탈 엔비디아. 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렇죠. 이제 분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이제 주도권을 이끌어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는 그거를 어느 정도 수주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또 양산하느냐.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네. 뭐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암울하지 않다.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너무 높게 평가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에 나오고 있는 이슈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본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좀 승산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해 들어보니까 권영진 평론가님 오늘 삼성 빠에. 근데 네. 저는 이해상충의 문제 전혀 없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객관적인 저는 의견을 피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해상충의 네. 문제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해상충 뭐 글쎄요. 이 부분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주가 관련해서요. 반도체. 그 아까 저희 그 얘기 했었잖아요. 기욕시아랑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인수합병 가능성 이야기 했는데 뭐 그것과 관련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떤 반도체와 관련한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이 부분 마무리 좀 지을게요. 네. 아니, 그냥 외국인만 보시면 돼요. 네. 그 외국인이 사냐, 안 사냐. 지금 이번 달 들어와서 5,600억은 순매수 들어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해서 5,600억은 순매수 들어온 거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지금 두 가지 꼭지예요. 지금 분위기는. 일단 감산. 예, 그 다음에 이제 합병, 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물론 마이크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일, 현재 시가로 15일 같은 경우는 6% 올랐고, 지난밤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는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가 뜨면서 또 우리나라의 또 훈풍이 어제, 우리나라에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불었었죠. 뭘 오늘은 이제 또 장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주가에도 앞으로 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지금 워낙 많이 또 떨어진 상태고 그렇죠. 저평가 받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까도 앵커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업황만 좋아진다 그러면, 그렇죠. 시장만 좋아지고 뭐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뭐 사이클에 돌아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